너도 좋고 나도 좋다는 말이 있죠. 자신의 물건이나 지식 등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공유 문화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건데요. 대전시가 공유 자원을 한자리에 모은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한번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에 있는 이 서점의 한편엔 자신이 갖고 있는 책을 가져와 비치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서고가 마련돼 있습니다. 각각의 개인 서고에는 기증자의 설명도 붙어 있어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아,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읽는구나, 이 사람 어떤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취향을 가진 사람이 나랑 맞겠네, 그럼 이 책을 한번 읽어보자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육 관련 청년 창업 도전에 성공한 권성대 씨는 자신의 지식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자신이 겪었던 방황에서부터 창업에 이르기까지의 생생한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액션들을 해나가면서 좀 더 우리가 원하는 세상, 제가 원하고 또 같이 이것들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서구청은 인근 대형 할인점과 주차장을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할인점은 유유주차장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서구청은 고질적인 청사 주차난을 해소했습니다. 대전시가 곳곳에 흩어져 있던 공유 자원을 한 곳에 모아 만든 네트워크 공유 대전입니다. 공공기관 회의실이나 체육시설, 지식, 정보 등 다양한 자원을 누구나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공유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좀 개인화되는 사회에서 좀 사람들이 행복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네,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공유 문화 확산이 새로운 풍속도를 낳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